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전혀. 근데 갑자기 몰매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쑤시고 몸살 오듯이 아픈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아, 이게 신이구나. 지금도 해마다 느껴요. 손님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잖아요. 점사를 예, 보러 오시는데 예. 선생님이 점사 보는 방법이나 뭐 따로 주특기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신점으로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사연이나 그런 걸로 통해 좀 궁금해요, 사실. 내린꽃 하기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문은 트였어요. 네. 사람 보고 이렇게 말 튀어나오고 근데 내린꽃을 하고 한 가지 변화를 느낀 거는 내가 그 무당의 길을 접어들게 됐다는 걸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양반이 첫 손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하고 좀 친했던 분이. 그런데 자고 있다가 그때 이제 신을 받고 첫 손님이니까 떨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나 빨리 닦고 손님을 본다고 칫솔을 딱 치약을 채서 집어넣는데 간 기능 검사해봐도 간이 멀쩡한 사람인데 헛구역질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 나 지금 첫 손님 보게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점을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예, 너 몸으로 느끼는 거 있을 거야. 느끼는 대로 얘기해. 나중에 알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무당의 세계에서 지기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 이 양반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속이 속병을 앓고 있을 것이다. 내장기관에 병이 굉장히 심해갖고 병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생각이 딱 들더란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뭐 생년월일 되기 전에 얼굴을 보니까 혈색만 봐도 내가 느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속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약 없이 못 살고 병원 안 다니고 못 살아요. 속이 다 망가져서 이제 그래가지고 첫 손님을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신애기 때 얘기입니다. 어떤 양반이 동네에서 또 우연히 알고 왔어요. 근데 허리가 갑자기 칼질하듯이 아픈 거예요. 뭐 뭘로 쑤시듯이. 그래서 손님 허리가 되게 안 좋으시네요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갔어요. 느끼니까 이 양반 한술 더 떠서 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계속 누워있다 움직이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됩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뭐 소위 말하는 무당들이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귀에다 대고 다 들려주고 다 보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객차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보이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돌을 미쳐서 이렇게 날뛸까요? 날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도 그래요. 이 양반은 어떤 사연을 갖고 나한테 점을 보러 올까? 어떤 땐 떨릴 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점상에 앉으면 그가 나 맞춰봐라 하고 말 안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네. 그런데 뭔가 어디가 아프든 결리든 뭐 지기를 타게끔 해서 점사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내린꽃 받고 나서 바뀐 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제가 죽는 그날까지 못 잊어먹을 일일 거예요. 네. 어느 해 늦가을 저녁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그 늦은 시간에 안 보는데 아이 그래 오세요 하고 이제 점을 보게 됐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전혀. 근데 갑자기 몰매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쑤시고 몸살 오듯이 아픈 거예요. 네. 교통사고 당하면 그 저기 추돌 당하면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파오길래 사주금하고 대기 전에 손님 누구 주변에 조상님이나 주변에 몰매 맞아서 맞아 돌아가신 분 계시죠? 이렇게 말이 나간 거예요. 지기를 탄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크리넥스 이거 저기 집어드리면서 눈물 닦으시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일정 때 독립운동 하다가 주재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뭐 지구대나 이런 데 가셔갖고 매 맞고 오셔갖고 2, 3일 누워있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 근래 자꾸 꿈에 보여서 어느 무당집 가서 구슬 한번 해줘야 되나 하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울음이 복받쳐 나온 거라고. 그래서 구세 굿소리도 안 꺼내고 굿해본 경험이에요. 근데 뭐 구슬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이가 없었죠. 그쵸? 아, 이게 신이구나. 그쵸? 지금도 해마다 느껴요. 아, 이런 거가 또 있구나 배우는데 제가 지금 이 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당은 몸에 그게 실리고 느낌을 받아서 점을 본다는 겁니다. 뭐 사주 적어놓는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 안 나와요.